네, 도시화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있습니다. 항상 조금 외면을 받기도 하고, 이거 재건축 대비했을 때 리모델링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최근에 그 리모델링 단지를 답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습게 볼 사업지들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리모델링에 대한 기술도 발전도 했고, 또 단지 구성이라든지 뭐 완공이 거의 되어가는 곳들 뭐 이런 것들도 답사를 해보고 현장도 한번 보니까 훌륭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 단지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좀 정보도 드리고 어떤 사업에 대한 그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하고 좀 잘 어울리는 지역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저번에 뭐 답사들 여러 곳들 갔다 왔잖아요. 뭐 여러분들하고 뭐 또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동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동부 이촌동도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같이 간 팀들하고 맛있는 뭐 팥빙수도 좀 드셨다고 뭐 저한테 네. 자랑을 해주고 네. 저는 뭐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랬다라고 하는데, 동부이촌동 갔다 오니까 어때요? 그 주변에 좀 개발 좀 잘 됐습니까? 네, 동부이촌동 뭐 너무 잘 아실 텐데 거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팥빙수 맛집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주거단지가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어서 네. 좋은 동네죠. 전통적인 부촌이고 네. 그래서 말하기가 좀 그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지역인데, 여기 뭐 주거 지역이어서 거주 환경도 상당히 좋고요. 뭐 네. 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공원이나 뭐 이런 녹지 공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살기도 좋고 집값도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여기가 이제 아파트들이 상당 부분 노후화가 돼서 네. 이제 뭐 재건축과 리모델링으로 좀 나눠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왕궁맨션과 한강맨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왕궁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쇼미더고민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60층 이상의 이제 고층으로 짓겠다라고 해서 정비계획 변경하고 있는데, 이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나 뭐 대지 지분 이런 것들 볼 때 서울시에서 거의 제일 재건축 수익성이 좋은 아파트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또 이제 회자가 많이 되는 거는 이 재건축 부담금 문제죠. 그래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면은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뭐 한 7억 가까이 나온다. 뭐 그렇게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단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리모델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제 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용적률이 높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촌역에 이제 역세권 단지 한가람 아파트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 2000세대 넘는 대단지인데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몇 프로냐면 358%예요. 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은 여기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250%까지밖에 못 지어요. 근데 네. 이제 지금 거의 100%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재건축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단점은 이제 내 집을 그냥 고쳐 짓는 거고 일반 분양분이 많이 안 나오니까 네. 사실 그 소유자들이 부담을 좀 해야 되는 비용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입지적으로 좀 훌륭한 곳들은 나중에 이제 일반 분양 세대가 조금 나오면은 그 일반 분양가를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새 아파트가 됨으로써 이제 그 시세가 올라가는 그런 네.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실익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주변 일대는 다 지금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뭐 코오롱 아파트, 강촌 아파트,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한가람 아파트, 무성 아파트, 그리고 향강대우. 네. 그리고 조금 맞네요. 이따 소개를 해드릴 현대맨션 같은 경우에 다 리모델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 단계는 뭐 시공사 선정 단계 정도 이제 초기 단계에 대부분 네.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조금 이따가 설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현대맨션 관련돼서 전반적인 내용하고 뭐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팁이 될 만한 그 정보들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좀 주시겠어요? 예, 현대맨션은 제가 사실 처음에 제 내 집 마련할 때 네. 관심을 갖던 아파트여서 네. 관심 많아요. 네. 근데 이촌동에 가보면은 이제 현대맨션 막 공사하고 있으니까 네.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때 살 걸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1974년 이제 아파트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네. 오래됐는데 당시에 이제 용적률이 210%나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 수익성이 안 나오는 네. 아파트고 세대수는 좀 괜찮아요. 그래서 네. 653세대 정도인데 주차 대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0.39대.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 그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든 뭐 재건축이든 이런 개발에 필요성이 있는 아파트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되고 당시에는 굉장히 고층이었을 것 같아요. 15층짜리 아파트거든요. 네. 그리고 평형이 아무래도 이제 그 전통적인 부촌이다 보니까 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5제곱미터부터 188제곱미터까지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30평대부터 57평 이렇게 있는 거죠. 30평대가 한 200세대 정도, 그리고 40평대가 한 370세대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한 70세대 정도는 50평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로 이제 증축을 하는 수직 증축이 있고 네. 옆으로 늘리는 수평 증축이 있고 또 이제 남은 공간에 별동을 짓는 별동 증축이 있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평 증축으로 이제 면적을 좀 늘리고 별동 증축을 통해서 일반 분양 세대 한 97세대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여기 지금 롯데건설에서 시공 중인데 롯데건설에서 짓고 나면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촌 르엘로 해서 르엘 브랜드를 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용적률은 한 308%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97세대 일반 분양 세대 포함하면 750세대 정도 이제 규모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리모델링 네. 단지 치고는. 그리고 리모델링 전후로 평형도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2평 아파트는 38평, 그리고 40평 아파트는 45평, 45평 아파트로 바뀌고 그리고 뭐 45평에서 46평 아파트는 50평 정도, 그리고 예. 55평은 60평 이렇게 한 5평씩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가장 궁금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어요. 일반 분양 세대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최초 계획할 때 그 사업비는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1천억 정도 늘어나서 지금 네. 현재 사업비는 한 4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대별로 분담금이 평형별로 다 다르기는 한데 그렇죠. 한 2억에서 5억 정도 사이로 이제 그 분담금이 책정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2004년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시공사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현대건설이었다가 뭐 포스코였다가 지금은 이제 롯데건설로 이제 그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이제 2026년도 상반기 입주를 예정하고 있죠. 네. 물론 이 그 사업지가 뭐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뭐 추가적으로 완공이 된 이후에 시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지역이 특성이 있고 또 제가 사실 그 이촌동이라는 지역을 이제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아파트가 새로 생기게 되면은 뭐 조금 희소성이 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 시세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현재 뭐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죠? 지금 이제 그 다 철거돼서 그 네.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시세가 이제 18억에서 33억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 네. 매물로는 그래서 30평대 이제 저층 매물 같은 경우에 한 18억 정도 이제 네.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30평대 저층 매물은 여기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고가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고가 도로 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리모델링은 동호수가 변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필로티 구조로 만드니까 층수가 네. 한두 층씩은 또 높아지기는 하거든요. 네. 리모델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고층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강이 좀 보여요. 한강이 좀 보여서 좀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대맨션 같은 경우에는 30평대가 18억에서 한 20억까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추가 분담금 고려하면은 이게 38평이 되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그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했을 때 38평 아파트를 20억에서 22억 정도에 네.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신축이 별로 없어서 비교하기가 네. 좀 어렵기는 한데 챌리투스 보시면은 네.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면적이 큰 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큰 그 166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시세가 한 36억에서 52억까지 그러니까 한강뷰가 잘 나오는 고층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가격 차이가 네. 있는데
그 현대맨션에 비슷한 평수가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174제곱미터가 28억에서 29억 정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추가 분담금 고려하더라도 한 30억대 초중반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라서 메리트가 있죠. 네, 가격적으로. 그럼 네. 주변에 이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과 비교했을 땐 어떠냐? 강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용 이제 84형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8억에서 21억 정도 형성이 돼 있고, 뭐 코오롱 아파트 뭐 이런 데도 지금 전용 84형 기준으로 19억에서 20억 정도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 현대맨션보다 입주가 훨씬 늦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향후에 오르는 공사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 현대맨션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